유명한 평태콩입니다. 와, 정말 넓게 펼쳐져 있는데 네. 속이 뻥 뚫리네요. 어마어마 넓잖아요, 그죠? 네. 네. 예전에는 이곳에 나루와 이 예전에 코고와 나루토가 굉장히 많았던 네. 네,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. 방조제가 들어서며 평태코에 잠긴 나루와 포구들. 이제는 아름다운 노을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. 오늘 평택여행 어떠셨어요? 길을 따라서 걷다가 네. 물가로 다시 오는 느낌이 드는데요. 네.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이렇게 좀 쉬러 왔다고 해야 될까요? 아, 쉬러. 예. 근데 쉬는 그 길에서 우리 애국 선현들의 깊은 마음도 받고. 그렇죠. 예. 예. 그래서 좀 묘한 날이었어요. 그냥 우리가 그냥 도시 여행을 한다고 하면 보통 관광지를 많이 방문하는 건 사실인데. 네. 이렇게 그 도시마다의 어떤 숨어있는 역사 이야기도 네. 함께 나눌 수 있다면 훨씬 더 이런 도시여행의 예, 알찬 여행으로 더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었던 네. 하루였습니다. 또 교수님과 여행을 하면서 네. 어느덧 이렇게 밤이 되고 네. 이 물가에 빛이 비추는데 네. 아, 오늘 어떻게 지냈구나.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눴구나. 되돌아보게 되는 네. 것 같아요. 혹시 그거 아세요? 어떤 노래요? 이 평택항의 아름다운 노을 풍경이 아름다워서 생긴 네. 동요가 바로 노을입니다. 아, 그래요? 네. 그 어떤 노래인지 한번 좀 예, 들려줘보세요. 아, 모르세요? 예, 노을? 아니면 뭐, 긴가민가 해가지고, 예. 아, 이러면 제가 또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? 아, 예, 그럼요. 예. 아, 제가 오늘 멋지게 하루 여행을 소개해드렸는데 아, 네. 예, 화답으로 그냥 아, 네. 멋진 그 노래 하나. 예. 바람이 머물다 간 아, 들판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 연기 색